자, 지금부터는 이 바이오인포매틱스가 무엇인지, 바이오인포매틱스 생명정보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목에서 우리는 생명정보학은 무엇이고, 또 과연 생명정보학은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제가 그뭐 정의를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소년이 있습니다. 지금 야구를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년의 이름은 닉 볼커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 사는 닉 보커인데, 이 어린이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어린이를 치료하면서 연구자들이 researchers excited to take DNA sequencing to new level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린이를 치료하면서 DNA 시퀀스 염기 서열을 이제 시퀀싱하는 그런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그럼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으로 DNA 시퀀싱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DNA 시퀀싱 자체가 이렇게 한 단계 진화한, 그래서 이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었던 아주 긍정적인 응용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아주 기뻐했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닉 보커라는 이 어린이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어린이가 4살 때, 닉이 4살 때, gut destroying disease를 걸렸어요. 그러니까 장애, gut이라는 거는 이제 뭐 대장, 소장, 이런 위장, 이런 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gut이 destroying,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는 그런 이제 질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희귀병이었다는 거죠. 장애 이상이 있는 희귀병에 걸렸고, 이 어린이가 무려 100번이 넘는 수술을 해야 됐고, 그렇지만 이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어린이는 병실 안에서 지금 뭐 온몸에다가 여러 가지 뭐그 이렇게 기기들을 뭐 아니면 이런 이제 반창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붙이고 아주 힘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어른은 이제 그 불야동 소방관의 그 헬멧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소방관 놀이 이런 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굉장히 그 보통 이 100번 넘는 수술을 이 어린이가 할수 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아니고 또 명랑한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이제 100번이 넘는 수술을 이제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의사들의 이제 그 판단으로는 이 어린이는 100살을 넘기 힘들 것이다. 너무 그 병이 힘들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병이라서 이 어린이는 이제 10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어린이가 걸린 이장 질환이 이제 IBD라는 겁니다. 이 IBD는 이제 그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확대해 보면 inflammatory bowel disease예요. inflammatory는 여러분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inflammatory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스마트폰에 있는 영어 사전 찾아가지고 인플라마토리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인플라마토리를 찾은 사람들은 바월이 뭐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디지즈는 이제 질병이죠. 그래서 인플라마토리 바월 디지즈, IBD라고 이제 약자로 얘기하는데,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인플라마토리는 그 염증이라는 뜻이죠. 염증. 그리고 이제 inflammation, 염증이 생기는, inflame, 염증이 생겼다 그런 뜻이고요.
막그 염증이 생겨서 막그 염증 반응 일어나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인플라머터리라고 그러고 바월은 이제 장이에요. 자 아까 거트처럼 특히 이제 대장을 바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염증성 대장, 뭐 과민성 예장 대장증후군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염증성 대장증 대장입니다. 이런 질병은 그 어린이한테서 이 질병이 잘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야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증상이 이제 비슷하니까, 그것은 아마도 maybe, IBD는 아니고, IBD 라이칸, 유사 IBD죠. 유사 IBD 질환인데, 이것은, congenital, immune deficiency에 의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이뮤는 면역이죠, 면역. 인플라메이션은 염증이라고 보면 이뮤는 면역입니다. 면역 데피션시, 결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면역 결핍증에, 그러니까 뭐 에이즈 그러면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에요. 에이즈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는 이뮤 데피션시가 있는데 이건 acquired예요, acquired. 후천적으로 우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즈를. 후천성 면역결핍증, acquired, 내가 그걸 얻게 됐다 이거죠. 얻게 된 그런 면역결핍증이고, 이 어린이의 경우는 컨제니탈이다. 컨제니탈 한번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뜻인가? 컨제니탈. 지금부터 1분의 10을 주겠습니다. 컨제니탈이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컨제니탈은 선천성이라는 뜻이에요, 선천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acquired가 아니고 이 어린이가 날 때부터 면역의 결핍으로 인해서 면역 계통의 이상으로서 이런 이제 그 염증성 대장 질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사들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순수한 IBD는 이제 이렇게 어린이한테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very rare. 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유사 IBD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congenital immune deficiency에 의한 IBD 비슷한 질환이라면 if so, immune replacement may be required. 그러니까 면역을 replacement 바꾸는 거,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갖고 있는 면역 체계를 전부 없애버리고 새로운 면역 시스템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백혈병 걸렸을 때, 뭐죠? 그 골수 이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갖고 있던 면역 세포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정상적인 면역 세포들로 다시 치환을 해주는 그런 시술을 아마, 이제 이 컨제니탈 이뮨 데피션시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잠깐만. 자,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면 좋겠는데, 그게, risky procedure라 이런,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라서, 쉽게, 그럴 것 같으니까 해보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 immune replacement를 하려면, 정말로 이게, congenital한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evidence가 있어야지, 할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시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가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을 이제 검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설을 검증했냐면, 테스팅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면역 기능을 이제 잰 거예요. 면역, 이면 이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NK 셀이라는 게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건데 면역 세포 중에 일종입니다. 이거 그것이 좀 떨어져 있고 그거의 내추럴 킬러 셀은 이제 밖에서 이런 이제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사이토톡시시티는 이제 세포 독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포를 죽이는 그 능력을 이제 사이토톡시
타다고 그러는데, 사이토토키 NK 셀이 내추럴 킬러 셀이 킬러니까 다른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토톡시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 밖에서 침투한 병원군을 죽이는 건데, 근데 그 액티비티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T셀, 우리 T임파구 있죠. T임파구가 좀 하일리 액티베이션 돼 있는 이두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역 기능은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Immune functions were normal except for low NK cell cytotoxicity and high T cell activation.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 면역이 그렇게 뭐 문제다 이렇게 지금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과 관계된 유전자들을 혹시 돌연변이가 일어나진 않았나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그 이미 문헌에 보고된 바 있는 그런 이제 알려져 있는 known mutation이라는 건 이제 문헌에 보고됐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 면역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면역 질환이 걸립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논문들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중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런 돌연변이는 이 어린이한테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진 바이 진 시퀀싱을 해봤는데 몇개 해봤죠. 다는 못하고 세브럴 몇 가지 해봤는데 이제 진 바이 진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몇개 해본 중에는 이제 잡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에 보고된 거를 전부 다 할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계산상 그 많은 유전자를 몇백 개 유전자를 다 해보려면 시간이 would take too long.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은 돈이잖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린다. 너무 비싸서 이게 뭐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론상 가능하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할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whole exome sequencing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기술이 나타났어요. 등장했어요. whole exome sequencing이라는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쓰면 gene by gene sequencing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를 한 번에 단칼에 그 시퀀싱을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일어나는지를 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니한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퀀싱을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시퀀싱을 해보자 했겠죠. 그래서 시퀀싱을 했더니 실제로 해봤더니 whole exome sequencing이라는 걸 했어요. 나중에 이게 뭔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X 염색체 우리 그 사람한테는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와 그다음에 성 염색체가 X 남자의 경우 Y까지 있죠. 여자는 XX, 남자는 XY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는데 이 어린이는 남자니까 X 염색체가 한 카피가 있겠죠. 두 카피가 아니고 한 카피가 있어요. 근데 그 X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이름이 이제 XIAP라는 유전자예요. 이 XIAP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서열이 다른 일반인 정상인들하고 다르다는 거를 이제 시퀀싱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기 서열이 DNA 시퀀스가 그딱한 뉴클레오 한 염기 하나 뉴클레오 하나가 딱 변했어요. 정상인의 경우는 그게 이제 뭐 TGT 이렇게 가는데 닉 볼커의 경우는 TAT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TAT와 TGT 여기 딱 G가 T로 A로 바뀐 거 하나 딱 차이 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염기가 이렇게 하나 바뀌었지만 그것이 아미노산으로도 그 XIAP라는 유전자가 단백질을 코딩하는데 그 단백질 시퀀스에서도 결과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시스테인에서 타이로신으로 가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코돈 테이블을 찾아보겠습니다. TGT와 TAT가 정말로 그런지. 자, 구글에 가서 코돈 테이블 이렇게 찾으면 검색을 하면
자, TAT가 TAT 했나요? TGT가 TAT. 자, TGT가 TAT로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TGT가 어디가 있나? TGT. 자, T, 아, 자, 나왔네요, 이제. TGT. TGT는,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 아, T, 이제, T지만, 이제, RNA로 할 때는 유저, 유라실. 그래서 TGT가 UGU로 나오는데, 이게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 이게 TAT로 바뀌면 TUAU죠. TAT로 바뀌면 이게 타이러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인들은 다 시스테인을 갖고 있는데, 이 니크폴크만 이게 타이러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인들은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는데, 닉 볼커만 이제 타이러신을 시스테인하고 타이러신은 아미노산이 이 그림처럼 이렇게 틀려요. 시스테인의 경우는 이제 이 NH2 하고 COOH 그런 이제 이건 이제 모든 아미노산이 다 이렇게 갖고 있죠. 여기도 NH2와 COOH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이 경우에는 SH 황하고 수소 황화수소가 붙어 있죠. 여기는 근데 이제 타이러신이 되면 이게 이 벤젠링이 붙고 거기 OH가 붙습니다. 이제 피놀이라고 부르는데 유기화학 시간에 막 배울 겁니다. 피놀. 피놀이 붙어서 이건 아로마틱하면서 뭐 수소 결합을 할수 있는 그런 약 중성의 그런 향도가 띄고 이 시스테인의 경우는 이제 이 pH에 따라서 이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이게 S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서로 만나서 S하고 S 사이에 화학 결합이 다이설파이드 본드라고 해서 화학 결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특수한 그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중요한 역할을 할 시스테인이 엉뚱한 아미노산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XIAP라는 이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할 거다라는 가정이 가능한 거죠. 더더구나 이 XIAP 유전자가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장류, 그러니까 뭐 침팬지나 우랑우탄 같이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이런 영장류 원숭이에도 존재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생쥐나 뭐 이런 개 이런 데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양서류인 개구리, 또뭐 어류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초파리까지 있어요. 곤충에도 있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근데 이런 여러 종들을 비교해 봤을 때다 공히 이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아니라 곤충까지도 다 시스테인이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여 시스테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스테인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어도 뭐그 XIAP의 유전자가 기능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렇게 한 종도 아니고 여러 종, 곤충까지 봤을 때는 조금은 다른 아미노산이 나타날 수도 있어야지 되겠어요. 근데 곤충에서까지도 조차도 시스테인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다른 아미노산으로 변하면 XIAP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XIAP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것은 아마 그 종의 그 삶에 그 개체의 살, 그 종의 살, 종의 그 종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유전자이면서 그 중에서도 그 시스테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다. 이런 거에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아미노산이 닉 볼커는 엉뚱한 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어린이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켰다라는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XIAP라는 유전자는 그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라는 그 원래 그 full name인데 이 이름의 이제 약자가 이제 이걸 XIAP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약어죠, XIAP는.
유전자들은 이제 이렇게 약어가 있고, 닉네임과 같이 약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풀, 네임이 있습니다. 이제 X-linked라는 거는 이제 X 염색체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한가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심각한 질환이 벌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경우는 이제 이 X 염색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카피가 잘못돼도 나머지 한 카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큰 피노타입이 나타나지 않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X링크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포토시스는 여러분이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에포토시스가 무슨 의미인가? 자, 시간에 1분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다 찾아봤나요? 에이포토시스는 이제 세포 사멸이라는 뜻이죠. 세포 사멸. 세포가 셀 데스, 프로그램 셀 데스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이제 스스로 복구를 하기 어려운 이런 아주 극한 조건이 됐을 때는 아니면 DNA가 많이 망가졌다든지 도저히 이 세포가 스스로 어떻게 뭐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자폭을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잘못하면 그 잘못된 돌연변이가 후손에 물려주고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질환이 될 거니까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기 전에 잘못된 그 세포는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 전체 개체에게 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제 세포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이 메커니즘을 세포 사멸 또는 프로그램드 셀 데스 영어로 또 에포토시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에포토시스를 이제 평소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니까 그 에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이니빗하고 있는 그런 유전자가 바로 이제 이 XI 필름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이 에포토시스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뮨 면역 반응에도 관계한다는 거죠. 감염, 인펙션은 감염인데 아까 인플러메이션은 염증이라고 그랬죠. 염증 이제 염증 이전에 인펙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펙션은 병원균이 이제 감염을 시키는 것을 인펙션이라고 그러고 그 감염이 됐을 때 이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이 이제 면역 반응인데 면역 반응이 이제 그 과하게 돼서 염증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뭐 얽히고 섞여 있는 건데 이 XIAP는 이제 에포토시스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면역 반응에도 참여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닉 보코의 경우에도 그 에포토시스가 인핸스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세포 이게 XIAP가 세포 사멸을 저해하는 건데 그게 잘못되니까 세포 사멸이 이제 저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인핸스돼 있다, 증가돼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고 또그닉 보코의 피를 또 조사해 보니까 인펙션에 대해서 감염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잘 못하더라. 그런 것이 이제 이게 이제 XIAP라는 유전자의 잘못이라고 알고 보니까 그럼 XIAP의 기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서 이제 정말로 XIAP의 돌연변이가 시스테인이 타이러신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그 돌연변이 때문에 XIAP가 제 기능을 못해서 에포토시스가 증가하고 면역 반응이 시원치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문헌에 보면 이제 그 질병 중에 XIAP 돌연변이는 XLP2라는 그런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의학 교과서에. 그래서 이 XLP2라는 거는 이제 질병의 이름인데 그 질병은 X-linked lympho proliferative syndrome type 2라는 거래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XLP2라는 이런 이제 XIAP 돌연변이가 돼서 XIAP가 잘못되면 이제 XLP2라는 질환이 이제 걸린다.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XLP2 환자 중에서 콜라이티스라는 이것도 이제 그 대장 염증인데 대장 질환인데 이 콜라이티스 대장 염증 질환을 갖는 그런 경우가 이제 몇 케이스 보고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어른들한테서 XLP2가 생겼을 때 그거는 이제 면역 질환이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 면역 질환 걸린 그 XLP2라는 질환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이니 브로커처럼 대장 증후군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닉은 이제 면역의 이상인 거는 지금 이제 XIP라는 유전자 잘못으로 알아듣는데 그거하고 대장 질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잘안 되는 거죠. 안 됐는데 이 XLP2라는 면역 질환에 걸린 사람 중에서 대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맞는다. 이 닉의 경우도 XIP 잘못으로 인한 XLP2인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면역 잘못이지만 대장 증후군도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LP2로 닉의 질환은 XLP2라고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XLP2는 데들리하다 이거죠. 아주 심한 질환이라서 그 아주 치명적인 데들리,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거예요. 곧 죽게 될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진단 결정을 내리기를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면역 체계를 바꾸는 immune replacement를 시술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이라고 그러죠. transplantation이 이제 그 이식이에요, 이식.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혈 이식입니다, 제대혈 이식을 해서 면역 시스템을 이제 정상인 걸로. This replaces mutant XIP. 니가 갖고 있는 이 돌연변이 XIP를 정상적인 그것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면역 세포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다른 세포에 있는 XIP들은 돌연변이로 남아 있고. 니게 면역 세포들만 정상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흥미롭게도 XLP2를 치료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대장 증후군, IBD 라이칸, 유사 IBD, 염증, inflammatory bowel disease 같은 그런 신드롬도 낫더라는 거죠. 그 아까 위에 있던 것처럼 콜라이티스하고 이 XLP2의 환자는 콜라이티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그래서 XLP2 추리했더니 이 콜라이티스가 낫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IBD 라이칸 신드롬도 개선이 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사진에 봤던 것처럼 이 어린이가 이렇게 명랑하게 그 야구를 할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